현장 매물 생생 중계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20년 1월 23일 오늘의 세 번째 매물입니다. 예, 찐빵으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소재하고 있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예,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에 내려오셔서 건강한 전원 생활을 꿈꾸셨던 분들에게 특별히 추천드리는 그런 신축 전원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매물의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가 총 3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총 400평이 되겠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대지와 정과 일부 도로 부분 합해서 총 400평. 자, 농지 원부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예, 농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은 2019년도 말에 경량철골 목구조 드라이피트 마감으로 해서 복층 구조로 지어진 그런 깔끔한 주택이 되겠는데요. 평생 사실 집으로 토목공사도 잘 하시고 배수도 잘 하시고 도로 문제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가꾸어진 그런 신축 전원주택인데, 매도인 분께서 좀 자녀분들과 약간의 불화가 좀 있었는데 화해를 하시고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서 아드님이 도시로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간곡히 요청이 와서 부득이 본 매물 매도를 하고 아드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내놓은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총 25평의 주택이고요. 내부 구조는 방이 두 개, 복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욕실이 두 개, 넓은 거실과 세탁실, 다용도실, 주방 공간, 그리고 외부로는 1층 공간에 약 8평 정도의 넓은 데크 공간, 그리고 자, 복층 구조 2층에 한 3평 정도의 아담한 테라스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 파고라를 해가지고 빗물이 전혀 들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등도 2층, 1층으로 해서 6개를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야간 조명, 밤에 조명이 그윽하고 아름다운 그런 화이트 톤의 깨끗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면적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넓습니다. 총 전이 308평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 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모양은 부정형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안쪽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편안한 전원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가 좀 낮았었는데 약 1m가량 1년 반 전에 복토를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셨고요. 자, 우수관 배수로도 잘 내셔서 배수도 아주 잘 되고 모양도 반듯하게 토지 모양을 잘 가꾸셨습니다. 자, 건물은 현재 보시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2019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받은 보전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자, 오늘 희망 매매가 2억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억 1,500만 원입니다. 2억 1,500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요. 자, 100m 후방으로 6가구의 미니 전원 단지가 야산 아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로 관계는 포장도로 모두 접해져 있고요. 자, 이곳까지 광역 상수도 모두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청정하고 한적한 전원마을이 되겠는데요. 멀리 한 200m 후방에 좌측 측방에 조그만 축사가 한 동 있습니다. 소는 10여 두 정도 큰 축사는 아니고요. 연세가 80세가 넘으셔서 축사는 거의 지금 못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축사가, 작은 축사 10마리 정도 소를 키우고 있는 조그만 축사가 한 동 멀리 야산 아래 조망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는 아주 청정하고요. 전망도 좋고 교통 접근성도 민족사관 고등학교 불과 3-4분 거리, 행성 터미널 휴게소 3-4분 거리, 둔내 KTX 역사, 둔내 영동고속도로 나들목, 둔내 나들목도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를 한번 살펴보고요. 안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야외 수전이 이렇게 뽑아져 나와 있고요.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정화조 시설 또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옆으로 뒤편으로 포장도로 접혀져 있고요. 예, 전과 대지 도로 부분, 자,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도 현재 측량, 국토정보공사 측량 말뚝이 현재 빨갛게 꽂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수도 잘 되게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을 하셨습니다. 자, 이 뒤쪽 옆으로는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고요. 자, 본 매물은 농지가 1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농지 원부를 만드실 수가 있고, 농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매도인 분께서 정말 수개월 동안 꼼꼼하게 이 건축을 하셨는데요. 건축을 할 때도 제가 몇 차례 한번 방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는 내부 공간입니다. 전부 LED 등으로 등은 다 마감을 했고요. 목조 소대를 많이 가미해서 내부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중 폐허 유리로 창문이 전부 다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반듯한 일자형 주방 시설, 3조짜리 인덕션도 비치가 되어 있고, 그 옆으로 다용도실 겸 세탁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공간이요. 자, 이쪽이 안방 부분입니다. 안방 부분. 안방인데, 붙박이장을 아주 예쁘게 잘 해 놓으셨어요. 햇볕도 아주 잘 듭니다. 현재 시간이 저녁 5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해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느 때면 벌써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해가 좀 길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잘 듭니다. 자연 채광이 아주 좋은, 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남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향은 남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거실에 마련된 욕실 공간 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리에 좀 걸렸습니다. 자, 2층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2층에 별도로 화장실 욕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겸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도 또 2층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자, 2층에서 바라본 앞에 전망입니다. 나지막한 야산이 저 앞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3평이 좀 안 돼 보입니다. 테라스 공간. 파고라 시설도 다 깨끗하게 완료를 해 놓으신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찐빵마을 안흥면에 소재하고 있는 2019년도 신축 전원주택, 자, 25평의 주택과 400평의 토지입니다. 오늘 소개된 희망 매매가 2억 1500만 원에 소개를 드렸고요. 자, 토지를 아주 잘 갖고 놓은 상태고, 배수관, 우수관 잘 시설되어 있고요. 하자 없이 깔끔하게 지은 주택이고, 교통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조향도 남서향으로 일조량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넓게 텃밭 농사하실 수가 있고, 농지 원부를 만드실 수가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한 신축 전원주택. 정겨운 이웃들도 옹기종기 12호가 모여 사는 산골 전원 마을입니다. 자, 현장 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2-6640번, 010-5468-2400번, 강원도 횡성둔내 청춘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훈훈한 설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